자, 고2 영어 1, 능률 김성곤 제3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We are all connected.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하나의 동물이 멸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인간에게도 유해하게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1, Turn off the lights and save a tiger. 불을 끄고 호랑이를 살리자. 라는 뜻이 되겠고요. You can protect tigers. 여러분들은 타이거를 보호할 수 있다. Simply by switching off the lights니까 switch off 아니면 turn off 그러면은 끄다 이 표현이 되겠죠. 불을 끄에 의해서. This may sound strange. 사운드는 들리다, 소리가 나다 이 뜻이 되겠고요. 자동사고 그다음에 형용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렇죠? Strange랑 동의어는 weird란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it's actually true, 사실이다. An everyday action, 일반적인 행동 that helps us, help 다음에는 목적어 나오고 to를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고요. 단지 ing는 안 돼요. 하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활동은 can also help to save an endangered species, 멸종위기의 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Endangered라는 것은 멸종위기의 뜻이라서 Nearly extinct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습니다. Extinct는 멸종한의 뜻이고요. How does this work?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Let's take a look. 한번 봅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A species in danger. 위험에 빠진 종. 이런 뜻입니다. Tigers. 자, 호랑이들은 one of 다음에는 항상 복수명사를 쓰는데요. species는 단수하고 복수하고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species라고 쓰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feline, 고양이란 뜻이에요. cat, 고양이과의 뜻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cat으로 바꿔서도 괜찮습니다. 그런 종중 하나인 타이거는, 자, 타이거스가 복수니까요. have 동사로 쓰고 있죠. has 쓰면 안 되겠죠. have long, long 부사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래서 have been The Kings of Asia's Forest. 아시아 숲의 왕이었다. Despite being the dominant predators of their habitats. 자, despite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of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단지 despite 대신에 in spite of를 쓸 수도 있겠죠. 그죠? despite는 of가 안 나오고 in spite는 of가 나와줘야 돼요. 둘다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동명사 쓴 거죠. Being the dominant predators of their habitats. 서식지의 지배 포식자임에도 불구하고 했듯이 되겠습니다. do로 바꿨으면 do they are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The dominant predators of their habitats 똑같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They move silently. 그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and remain move하고 remain 연결되어 있죠. remain도 역시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호가 쓰이는데 unseen이라는 분사가 쓰이고 있네요.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다. Undetected, 감지되지 않는, invisible, 보이지 않는 뜻이죠. 숨어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에의 뜻입니다. 여기서 most 다음에 of 쓴거 기억하시고요. 그냥 한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Imagine, 상상해봐라. 명령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ow가 목적어절이 되겠죠. How ancient people must have felt. 고대 사람들이 must have pp,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다의 표현이죠. 과거시입니다. have pp 쓰고 있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음에 틀림없는지를 상상해봐라. When 다음에 분사 쓰고 있죠. Encountering tigers. 호랑이를 만났을 때 in the wild. 야생 상태에서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ing 기억하시고요. It's no surprise. 아니면 it's no wonder that. 수거죠. 그래서 that 이하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즉 당연하다는 표현이 되겠어요. Tigers have been feared. 수동태 쓰고 있습니다. Be feared and be worshipped의 표현이죠. 호랑이들이 have been feared,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숭배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은 by humans, 인간에 의해서 for centuries, 몇 세기 동안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어 동사, ing, 분사구문 쓰고 있습니다. Standing as symbols of power and courage. 권력과 그리고 용기의 심볼로 서 있으면서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ing, 분사 기억하시고요. 자, 이 문장 좀 암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he fact that 이하라는 사실, 동격에 대시 되겠습니다. which 쓰면 안 돼요. Ancient rock paintings, 고대의 암각화가 feature, 보여준다 이 뜻입니다. show랑 같은 뜻이에요. images of tigers, 호랑이의 이미지를 보여준다라는 그 사실은 얘가 주어가 되겠고, shows가 동사가 되겠죠. 목적어는 how절이에요. how 다음에 부사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밀접하게 타이거들이
have been related to, be related to,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인간들에게 throughout history, 역사 내내의 표현이 되겠죠. 자, be related to 대신에 be associated with 써도 괜찮죠. 연관되어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how 다음에 closely 붙어있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문장 함께 하세요. at one time, 한때는, once랑 같은 표현이 되겠죠. 한때는, 타이거들은 were found, 발견되었다 이 표현이 되겠죠. founded 쓰면 돼. 이건 설립하다의 뜻입니다. find의 과거죠. 발견되었다. All across Asia, 아시아 전역에서 from Korea to Turkey, 한국에서 터키까지. 그러나, however, 암기하시고요. The world's tiger population, 세계의 호랑이 인구는 has been shrinking, B plus ing, 진행형 쓰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뭐 has been diminishing 써도 되고요. dwindling, 줄다, decreasing, 다 줄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F 쓰고 있죠. illegal, 불법의의 뜻입니다. 동의어로는 illicit 이란 단어가 있죠. illicit 아니면 illegitimate 그러면 적법하지 않은 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냥과 그리고 habitat loss 그러니까 서식지의 상실은 그죠? and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복수로 받아줘야 돼요. the main reasons 주된 이유이다. behind this decrease 이 감소의 배경이 되는 뒤에 있는 주요한 이유인 것이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at the start of 20th century 20세기 초반에 It was estimated. 자, 가주어 진주어 쓴 거죠. 이거 수동태로 쓴 겁니다. 이런 걸 리포팅 법이라고 해요. that 이하라고 추정되고 있다. There were approximately 100,000 wild tigers. 자, tigers가 복수니까요. there plus be 동사의 구문에서 복수의 동사로 받고 있는 거죠.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죠. 대략 10만 마리의 야생 타이거들이 있었다. 라고 추정되고 있다. 자, in recent years, 최근에, however, 그러나, Three of the nine subspecies of tigers, 호랑이의 아홉 개의 하부 종 중 세 종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동사를 have로 받고 있어요. become extinct, 그러니까 멸종하게 되었다의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have become extinct, have disappeared, have vanished 같은 표현이 되겠죠. 자, 빼고밖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infect의 문장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장이나 infect의 문장 둘 중에 하나를 갖다 빼고밖에 해도 괜찮죠. 사실 자, 또 리포팅 법 쓰고 있죠. be estimated 쓰고 있습니다. It's now estimated there are fewer than 4,000 tigers living in the wild. 살짝 암기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추정되고 있다. 대디아라고의 표현이 되겠죠. 가주어 진주어고요. 있다 라는 표현이 되고 타이거스가 주어가 되겠죠. 4,000마리 이하의 few 다음엔 항상 복수명사예요. 따라서 동사도 are로 받고 있죠. 그 타이거들이 있다 라고 추정되고 있다. living in the wild 야생 속에서 살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분사 쓰고 있고요. some experts even predict that 일부 전문가들은 심지어 예측한다. 대디아를 the last of the world's wild tigers will disappear. 세계 야생 타이거 중 마지막 개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within the next 10 years 다음 10년 안에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disappear, vanish, and be extinct 아니면 fade out 이렇게 써도 괜찮죠. 사라진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10년 안에 멸종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it would be very sad 아니면 it would be a pity 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자, 가정법을 쓰고 있고 우드 다음에 동사 원형 쓰고 있고 이건 과거 동사를 쓰고 있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표현하죠. 현재 시를 나타내는 가정법이죠. 아주 안 된 일일 것이다. If there were no more wild tigers 그러니까 더 많은 야생 타이거가 없다면 참 안 된 일일 것이다. Would it really matter? 또 근데 그것은 정말 중요할까? 이 표현이 되겠죠. Be important의 뜻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 그러나의 뜻이 되겠어요. However 써도 괜찮고요. After all 어쨌든 We could still see them in zoos. 우리는 동물원에서도 볼 수 있고 or watch programs about them on TV. TV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Shouldn't we be more worried about protecting human beings? 역시 이것도 두 문장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빼고밖에 나올 수 있습니다. 위치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더 worried, concerned, anxious about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다의 표현이 되겠죠. 우리는 더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인간을 보호하는데. 그러나가 나오고 있죠. The fact is that 사실은 that 이하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We need to protect tigers. 우리는 타이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In order to protect ourselves. 제게 목적을 쓰고 있고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의 표현이 되겠죠.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타이거를 보호하는 목적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추론주의 암기하시라는 얘기예요. This is because 이것이 뭐뭐 때문이다.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 모든 지구의 종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표현이 되겠죠. I interconnected. 그죠? because로 받아야 되겠고, because나 why냐의 문제도 가끔 나오죠. 즉, 여기서 보면은, 하나가 멸종되면 그 연쇄작용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타이거를 보호하는 게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 연쇄작용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문장 간의 논리적 순서를 좀 자세히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think about. 한번 생각해 봅시다. what절 쓰고 있죠. 가정법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발생할지. 여기도 과거 동사 쓰고요.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 쓰고 있어요. 만약에 호랑이들이 became extinct. 멸종하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자. existing at the top of the food chain.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뜻이죠. They maintain the populations of animals. 그들은 동물들의 개체수를 유지시킨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They prey on. prey on 잡아먹다. feed on 잡아먹다. live on 뭐뭇을 먹다. 이 표현이 되겠죠. 그들이 잡아먹는 서체이츠 뭐뭇과 같은 사슴과 멧돼지와 같은 without tigers 호랑이가 없다면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 쓴 가정법 과거의 동사를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without과 같은 뜻은 if it were not for 아니면 were, 도치를 시키면 were it not for 아니면 but for 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들이 없다면 이러한 종들은 would rapidly increase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in number 수적인 면에서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없으면 얘네들의 개체수를 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이다 이 표현이 되겠죠. as a result 자 전원부사로 받고 있죠. 그 결과 그들의 음식 자원인 그 초목이 would begin to disappear,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얘네들이 많으니까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This would cause, cause 목적은 도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to 기억하시고요. 새들과 벌레들이 lose their homes, 그들의 집을 잃게 될 것이며 bigger animals that prey on them, 그들을 잡아먹는 큰 동물들은 would soon run out of food, 저 집이 서식지가 없어질 테니까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음식이 다 떨어질 것이다. 외우셔야 돼요. run out, 다 떨어지다. 이 표현이 되겠죠. would be depleted, 고갈될 것이다. 라고 했어도 괜찮겠죠. eventually, 결국 the entire ecosystem, 전체 생태계는 would be affected, 수동태요. 영향받게 될 것이다. 그 생태계 중에서 humans are no exception. 외우세요. 자, 인간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as, 왜냐면, we rely on nature, 우린 자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for everything we need to survive.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including, 자, 분사요. 무엇을 포함하여? 공기, 음식, 물을 포함하여. 자, this is how, 암기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여, 이 뜻이 되겠습니다. the disappearance of a single species, 한 종의 사라짐은 can threaten, threaten 위협화되어 있듯이죠. 위험에 빠뜨리다 in danger 써도 괜찮겠고요. the whole planet 전체 행성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연쇄작용 즉 chain reaction 이라는 표현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chain reaction 때문에 인간도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뜻이 되겠어요. 이제 상상해보자. now imagine 또 화자 쓰고 있죠. 계속 가정법 과거 쓰고 있습니다.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 if절 안에 과거 동사 무슨 일이 발생할지 만약 우리가 made the effort to save tigers 그러니까 호랑이를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한다면 tigers are considered are considered 뭐뭐로 간주되다 are deemed 했어도 괜찮습니다. 뭐뭐로 생각된다 on to be를 여기다 써도 괜찮아요. on umbrella species 자 우산 종으로 간주된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장 간의 논리적 순서 잘 봐두세요. 순서 문장도 나오기 좋아요. this is an ecological term 이 umbrella species는 생태학적인 용어이다. 분사 쓰고 있죠. referring to, 뭐뭇을 가리키는 뜻이 되겠습니다. ing 쓴 거 기억하시고요. 어떤 종을 가리키는, 어떤 종, that live in a large area, 큰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분사가 수식하고 있죠. containing, 포함하고 있는, ing 쓰고 있어요. consisting of 써도 괜찮고요. 이 두 개는 ing 쓰는데, 딴 거, made of, 아니면 composed of는 수동의 분사를 써줘야 돼요. 요 두 개는 ing고요. 그래서 뭐뭇을 구성하고 있는 a variety of 그럼 다양한 뜻이에요. 다양한 서로 다른 생태계를 포함하고 있는 넓은 종 지역 안에서 살고 있는 종을 가리키는 생태학적인 용어이다. if you choose to 주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protect these species. 이러한 종을 갖다 보호하기로 선택한다면, we must conserve. 우리는 보존해야 된다. preserve, protect. 이런 것 써도 괜찮죠?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해야만 하는 것이다. As a result. 전원부서 나오고 있죠, 이런 거. 그 결과. The other species that share this habitat. 다른 종들인데 이 서식지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종들은 분사요. including 무엇을 포함해요? 나무하고 벌레를 포함하는 그러한 다른 종들은 여기서 the other species에서 형태는 얘가 단수하고 복수가 똑같지만 여기서 복수로 쓴 거예요. 그래서 are를 동사로 받아줘야 되는 거죠. are protected too. 역시 보호된다. 마치 무엇인 것처럼 there were a large umbrella. 가정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was 쓰고 있는 거고요. 커다란 우산이 존재하는 것처럼 being held of them. 그들 위에 받쳐지고 있는 애핑이 되겠습니다. 분사 쓰고 있고 수동의 분사죠. being held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small efforts with big results. 자, 작은 노력들 커다란 결과를 갖고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Now 이제 it's obvious that Dedia는 분명하다는 표현입니다. plain 분명한, clear 분명한, manifest 분명한 뜻이 되겠어요. We must protect tigers. 우리가 타이거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가져오신 조가 되겠죠. 분명하다. You may however, 그러나 빼고밖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you may still wonder. 여러분은 여전히 궁금할 것이다. How, 어떻게 switching off the lights, 불을 끄는 것이 helps, 도움을 주는지는 궁금할 것이다. 이 표현입니다. How 절 이렇게 줄거는 거 남게 하세요. 여기 이제 전체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과정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그 슬래시 표시를 해놨는데 순서 맞추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논리적 순서를 좀 잘 이해하면서 여러 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Well, the lights in our homes. 우리 집에 있는 불들은 require electricity. 여기서 lights가 좋으니까 require에서 안 붙이고 있는 거죠. 요구한다, 전기를. 그리고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electricity, 세계 전기의 반 이상은 is created, 만들어진다 by burning fossil fuels, 화석연료를 태우기 위해서. When fossil fuels are burned,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는 is released into the air, 공기 안으로 배출된다. 이 표현이 되겠죠. is released 대신에 is emitted 같은 거 써도 괜찮습니다. 내뿜다 의 표현이니까요. 그리고 this contributes to climate change. 이것은 기후 변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climate change. 그러면 기후 변화는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연결되어 있죠. 는 has a number of 많은 뜻이 되겠죠. 더 쓰면 안 돼요. 쓰고 있어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negative 대신에 adverse, 역의, 안 좋은 뜻이 되겠죠. 이런 표현 써도 괜찮습니다. adverse effects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including, 무엇을 포함하여? 자, 분사가 되겠습니다. 자동사, rising sea levels니까, 해수면의 상승을 포함하여. that threaten, 위협하는 many parts of the world, 지구의 많은 부분을 위협하는 표현이 되겠죠. threaten과 동의어는 intimidate, 위협하다, 뭐 협박하다? 약간 이런 단어가 있어요. intimidate. One of these places, 이러한 장소 중 하나, called 순다반스라고 불려지는 분사가 되겠고요. 이러한 종들 중 하나는, 여기서 one이 주어가 되겠고요. i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is an area, 어떤 지역이다. on the coast of Bangladesh, 방글라데시 해안선에 있는 inhabited, 자, 거주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inhabited 남겨하셔야 돼요. 분사예요. by a large number of, a number of입니다. 거기에 large가 들어간 거예요. 많은 타이거들에 의해서 서식되고 있는 방글라데시 해안이다. If earth oceans, 만약에 지구의 바다가 continue to rise, continue는 to를 써도 되고 ing를 써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뭐 increase 써도 괜찮겠죠. 이 지역은 could be wiped out, 없어질 것이다. 그죠? 바닷물에 의해서 이제 잠기게 될 것이니까요. 만약에 잠기다는 여기서 쓴다면 could be immersed 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could be immersed and 그리고 그 타이거 파퓰레이션은 could be reduced 감소될 것이다. 수동태 쓰고 있고요. 줄근 건 좀 암기해 두세요. by 얼마만큼의 차이로 뜻이 되겠고요. as much as나 no less 때는 뭐뭐씩이나의 수거입니다. 그럼 암기하시고요. 96%씩이나 의 차이로, 즉 현재보다 96% 감소할 것이다 이 뜻이 되겠죠. 그러나 however가 또 받고 있죠. 앞에 건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가 받고 있고 여기서는 however. By conserving energy,
에너지를 절약함에 의해서 we can slow, 우리는 늦출 수가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를, 그리고 this will slow the rise of the oceans, 이것은 바다의 상승을 늦출 수 있을 것이다. So, 그러니까 keep ing가 쓰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뭐뭐 합시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명령문이에요. Keep switching off. 불을 계속 끕시다. Whenever you are the last person to leave a room. 당신이 마지막으로 방을 떠날 때, 방을 떠난 마지막 사람일 때, 이 뜻이 되겠습니다. 연관되는 속담을 굳이 말하자면 티끌 모아 태산, 뭐 약간 작은 움직임이 커다란 결과를 낳는다 표현이니까 many a mickle makes a muckle 이라고 하던가요. Many drops make a shower 라는 표현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쓰죠. 또 every journey begins with a single step 이런 표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든 여행은 하나의 발자국으로 시작한다 이 표현이 되겠으니까 비슷한 류, 작은 노력을 하면은 생각지도 못한 도미노형 현상처럼 여러가지 커다란 결과가 나타난다 뭐 이런 내용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You may also protect tigers when shopping. 쇼핑할 때 분사 쓰고 있는 거죠. 쇼핑할 때도 타이거를 보호할 수 있다. 빼고밖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주제문이니까 when shopping 빈칸 추론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Many popular products, 많은 인기 있는 제품들, including chocolate, instant noodle, 뭐 이렇게 컵라면, 그리고 soap, 비누와 같은 표현이죠. soap은 s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 걸 포함하는 많은 제품들은 products가 주어가 되고 are가 동사가 되겠죠. are made, 만들어진다. with palm oil, 야자 오일로. unfortunately, 자 불행하게도 forest, 숲인데 where tigers live, 자 where 이하가 얘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뭐 in which 써도 괜찮겠죠. in which 아니면 where 타이거들이 살고 있는 그 숲들은 are being destroyed 파괴되고 있다. 수동태 쓰고 있네요. to build more and more palm oil plantations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야자유 농장을 짓기 위해서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where tigers live를 문장을 좀 바꿨으면요 원래는 이 상태로 쓰면은 tigers live in the forest니까 in which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where 대신에 in which를 쓸 수 있는데 문장을 좀 바꿔서 볼게요. 만약에 이 부분의 문장을 tigers live 대신에 거주하다 tigers inhabit을 쓰면요 inhabit은 뒤에 전치사를 안 써요. 그래서 이거는 which로 써줘야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live가 나와 있으면 in which tigers live라고 써야 되는데 tigers inhabit 거주하다의 동사 앞에도 한번 나온 적 있죠? 분사로 이걸 쓰게 될 경우 그냥 which를 써줘야 되는 게 속임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forest 주어로 잡고 are가 동사가 되겠죠? 이 부분 좀 조심하시고요. 그러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some palm oil 일부 야자유는 is produced 수동태 쓰고 있고요. 만들어진다 in a more sustainable 자, 더 지속 가능한 뜻인데, 지속 가능한이란 단어는 eco-friendly, 아니면 environmentally friendly, 즉, 친환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단어는 얘예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Products that use this environmentally friendly palm oil. 이 환경 친화적인 야자유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usually, 얘가 주어가 되겠고, have가 동사가 되겠죠. have a special mark, 특별한 표시를 가지고 있다. on the label, label에. look for it, 그것을 찾 봐라. The next time you go shopping. 네가 다음에 쇼핑할 때 이 뜻이 되겠습니다. Get involved. 자, 참여하세요. 뭐 participate in 이런 것도 괜찮죠. There are many other things. 많은 다른 것들이 있다. You can do. 네가 할 수 있는. To protect tigers. 어떤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other 다른 endangered.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뜻이 되겠죠. threatened 써도 괜찮고 nearly extinct 써도 괜찮죠. 거의 멸종하는 you could volunteer a non-profit organization 당신은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을 것이다 or share important information 혹은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SNS에서 however small your actions may seem your actions may seem small의 뜻이 되겠죠. seem이 자동사니까 형용사인데 how가 끌고 나간 거죠. 그래서 당신의 행동이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의 뜻이 되겠죠. no matter how small 써도 괜찮습니다. they can help to make a big difference. 그들은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뜻이 되겠고요. 자,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한 것은 you must remember that. 당신이 기억해야 된다. we all share the same planet. 우리는 똑같은 행성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If a single species disappears,
억압되니까 여기서는 단수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의 종이 만일 사라진다면, 그럼 disappear에다 s 붙어야 되겠죠. disappear는 수동태 안 써요. every other living creature, 모든 다른 살아있는 생명체는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인간을 포함하여 could be affected, 수동태 쓰고 있네요. 영향받게 될 것이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